엄청 조심스럽게. 오랜만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다들 쳐다보시지 부끄럽게? 약 두 달 만에 유튜브로 컴백합니다.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약 한 달간 우리 프랑스 가족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열심히 가이드 해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8명과 같이 돌아다녀서 제가 무슨 노란 풍선인 줄 알았어요. 네, 옆에 보시면 경복궁이라는 조선시대 법궁입니다. 1394년에 세웠고요. 가족들이랑 여행하는 동안 재미있는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 음식 입에 맞았는지, 한국 문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걸 보고 놀랐는지 다 얘기해드릴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고! 첫날에 우리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러 나갔는데 제가 지금 광화문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근처에 좋은 서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보자고 하니까 우리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로 향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2시간 넘게 있었어요. 12시였어요. j'aime beaucoup ce style de dessin. J'aime beaucoup ce style. J'adore le style comme ça. Là, celle-là aussi, elle est liée à quand même. Elle est vraiment très belle, celle-là. Elle est sympa. Elle est en relief comme ça.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너무 좋아했어요. 다 너무 예뻐서 갈 때마다 충동구매 물카피예요. 아, 마케팅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진짜 몇 시간씩 구경하고 신기해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뚜렷해요. 한국말을 아예 모르는 우리 가족도 한 시간 동안 감탄하면서 책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문구 쪽으로 갔죠. 삼촌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만홍이 완전 빠져버렸어요. 알록달록 노트, 형형색색의 밴들, 귀여운 필통 다 사고 싶어 했어요. 중학교 19학년까지 다녀도 될 만큼 사놨어요. 아, 당연히 프랑스에도 문구점이 있긴 한데 한국만큼 다채롭지 않고 품질, 가격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홍이 거의 매일 가자고 했어요. 그래 만홍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한국에 다시 오면 한글로 된 책 많이 사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따란. C'est joyeux anniversaire, non? C'est pas thank you. Senil. C'est pas loin au final. Senil. Thank you. Qu'est-ce que tu dis? Est-ce que t'as appris à chanter? T'as participé à The Voice, c'est ça? C'est ça, effectivement. 제가 한국 친구들에게 삼촌딸 소개해줄 때마다 십중팔구 물어보는 게 한국에 뭐가 제일 좋아? 이었는데 만홍이 항상 푸드!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 물론 한국 발음으로 하지 않았고 프랑스어 발음으로 푸드. 이거 맞나? 진짜 잘 먹었어요. 아니, 잘 먹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이렇게 먹을 수 있나? 할 정도였어요. 하비양이 오늘 메뉴 선택 잘했네. 진짜 엄청 맛있대. 맛있어? 많이 먹어? 하나 먹어야지. 자, 건배. 건배. 프랑스인들이 미식의 나라 사람답게 먹는 것에 대해 되게 오픈마인드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운 것도 잘 먹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다 먹어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요리한 것도 아닌데 되게 뿌듯했어요. 나 파. 아, 엘리스 카본 차 코코.
pas tout, t'es malade. Ouais, moi c'est une par personne. Elle a fait une glace parfaite. Ouais, j'avoue. Même la mienne, elle est belle. Hein. C'est pas parfaite. Comme en France. En France, elles sont moches les glaces. Bah, fais gaffe, elle va tomber déjà. Goûte avec ton masque, ça va être bien. C'est bon ? Réaction bourre au pain. Vous savez à quoi c'est ? Haricots rouges et vanille chocolat. Yeah. C'est ça ? Ouais. C'est de la glace. Hein. Ah, okay. Ouais. La glace est froide, magnifique. Je sais pas si c'est bon, si c'est pas bon. C'est vanille. Là. C'est bon ? Ouais, ça va. Oh la tête, ça va. 첫날에 아무래도 시차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한식 첫 도전이니까 뭔가 안전한 음식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한정식집 가서 떡갈비 시켜줬거든요. 외국인에게 한식 첫 도전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물론 떡갈비도 좋아하지만 그 메뉴 중에 김치말이 국수가 있었거든요. 김치말이 국수는 못 참지. 이 식당에 갈 때마다 주야장천 먹었는데 이번에 또 먹으려고 시켰죠. 사실 프랑스에서는 파스타 외에는 면요리가 많이 없고 그것도 김치말이 국수가 약간 맵고 차갑잖아요. 당연히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레코드 앞에서 먹은 게 싫어하냐? 의외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우리 가족이 좋아했던 거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 전통시장에서 먹는 거 계란빵, 만두, 빈대떡 일정이 너무 빡세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광장시장 갔거든요? 뭐라고? 광장시장 마지막 날에? 아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광장시장을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맛있는 게 많아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보리밥을 시켰는데 건강에 좋다고 좋아했고 시래기 된장국과 같이 비벼서 잘 먹더라고요. 야 비주얼이 너무 정겹지 않아요? 그리고 한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반찬이죠. 반찬도 엄청 좋아했어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인에게 생소하면서 독특해요. 근데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했던 한식이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특히 제주 흑돼지. 평소에 그렇게 잘 먹지도 않는 삼촌도 그날은 완전 넋놓고 공포영화 찍었어요. 고기 킬러 역할로. 와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녀석 합류 바로 가능하겠던데? 아 고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게 맞나? 아무튼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4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 고기를 구울 줄 모르거든요? 저를 안 믿어서 그런지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서 그런지 절대 고기를 굽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 친구들이랑 고깃집 갈 때 제가 고기를 구워본 적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나도 굽게 좀 해줘. 이번에 양념갈비 다 타버렸지 뭐예요. 가족이 모두 다 한식을 잘 먹으니까 저도 한식에 대한 사랑이 강해질 것 같아요. 한국에 오래 살면서 그 맛있는 음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좋은 것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건 괴랍 적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을 맛집에 데려다 주다 보니 와 진짜 맛있다. 저도 스스로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감사히 먹겠고 참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족에게 한식 요리나 식자재를 소개했는데 다 일본 단어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부를 모르는데 토프는 알고 된장찌개를 모르는데 미소수프는 알고 라면보다 라멘 도시락보다 벤토 삼각김밥보다 오니기리 인삼보다 진생 솔직히 좀 짜증났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한식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식자재를 다 한국말로 썼어요. 두부 된장 음식 이름도 다 그대로 고유명사로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가 아닌 김치볶음밥.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한식이 조금 더 세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말할 겁니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많구나. 속담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무튼 치안이 최고예요. 사실 우리라는 말은 한국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어쨌든 우리는 그 치안이 좋다는 것이 일상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세계 곳곳에 치안이 안 좋은 데가 많죠. 안전한 나라에서 사니까 진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파리에서 왔거든요. 파리는 사실 그렇게 막 위험한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다들 한국의 치안이 좋아서 편하다고 했어요. 새벽에 놀러 갔는데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녀도 괜찮고 12살, 13살, 14살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편하게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오케이. 또 우리 가족이 놀랐던 게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백을 놓고 자리를 찜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봐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탐나는 게 그 물건이 아니라 자리라고. 자전거는 잘 훔치더라. 역시 엄복동의 나라. 아, 마지막으로 그 가게들 앞에서 진열된 그 물품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훔치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특히 가전제품 가게 앞에서 이렇게 비싼 TV나 냉장고 그냥 냅두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냅두면 5분 안에 누가 가져갈걸요? 포장지까지? 아무튼 이번에 가족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거의 대중교통만 타고 다녀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지하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싫어하냐? 그냥 좋아서 많이 타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9명이어서 어떻게 다니지? 하고 걱정했는데 괜히 걱정했나봐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KTX, 버스, 마을버스까지 일사불란하게 잘 타고 다녔죠. 3289라서 마을버스에 서기 힘들긴 했지만 지하철 기다리면서 그 화면에 열차가 들어오는 거 표시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 환승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이 신용카드에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좋고요. 아,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나중에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지 않고 그냥 하이패스처럼 하는 게 욕심이겠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욕심이야. 취소 취소. 한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이렇게 깔끔하면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노약자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 것도 인상적이래요. 또 티켓을 검사하는 직원이 왜 없냐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프랑스에서 검사관들이 무조건 돌아다녀요.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튼 관광객 입장으로서도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서 여행하는데 무지 편리했어요. 모든 곳에 일장일단이 있듯이 이번 여행도 역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음식점들이 문을 일찍 닫는다는 거. 사실 이거는 저도 이번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음식점들이 저녁에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제가 가족한테 한국이 다 24시간이야! 서울은 잠 없는 도시야! 이렇게 자랑했는데 8시 지나서 술집이 아니면 밥 먹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식 음식점은 더욱더 그랬어요. 사실 저녁은 저는 친중 팔고 집에서 먹고 바깥에서 친구와 약속하면 보통 뭐 6시? 7시쯤에 만나니까 이 문제를 몰랐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은 좀 늦게 먹는 편이라 밖에서 음식점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어려웠던 점은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매운 음식을 못 먹으면 한국에서 먹을 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거라면 매운 음식을 꺼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맵지 않는 것도 외국인이 먹으면 조금 매울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파스타나 뭐 서양 음식도 살짝 매콤해요. 아, 그리고 새삼 깨달은 게 한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와, 아니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기사를 수십 번 봤는데 맞나? 주말만 되면 어딜 가도 인산이네고 식당 카페는 문정성시. 파리도 인구 밀도가 꽤 높지만 서울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한 달간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번에 몇 년 만에 만나기도 했고 워낙 예전부터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을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뭔가를 소개할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여줄 때마다 14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고
멋지다, 맛있다 해줄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아빠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우리 가족처럼 즐겁게 놀다 갔으면 좋겠네요.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이 좀 뜸했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이 진짜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u revoir. 오, 한 달간 불어 열심히 하더니 불어 발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냥